그 뭐냐 음식점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답하는 그렇죠. 거예요. 위치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들 먼저 확인합니다. 서점은? 북스토어. 소리를 알아야지 글자가 생각난다 했죠? 예. 어떻게 씁니까? BOOKS 북스토어 TANE 틀렸네. 아닌가? E가 얘 보고 이름 불러주려고 그러면 얘가 A 소리 나오고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스트에 A 붙이면 스트에 A 붙이면 무슨 소리 나와? 스테인에 스테이 거기다가 받침 니은 붙이면 이건 스테인이지 이게 스토어냐? 어? 북스토어고요. 틀린 거 다섯 번 쓰기 하세요. 네. 뭐 옆에 beside PESINE. 오케이. 그래서 E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싸이고 거기다 니은 붙이면 sign. 이게 어떻게 beside야? beside이지. 어? 싸이 하고 드 해야 될 거 아니야? beside라면 beside. 어? 뭐뭐 뒤에 behind. behind. 그래, behind. 학교 school. school. Okay. 물론 얘도 school 소리 나겠지만 학교란 뜻의 school은 이거죠. school. th가 취 소리 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여기선 크 됐고요. 네. 거기 여기 딴 데서 하고 있어. 그다음 주 z goo. 오케이. 어 뭐냐 뱅크요. 뱅크. BANK. 오케이. 그 다음 레스토랑. REST OU. 뭐 OU? U. 준호 뭐하냐? A N E. 레스토랑트라메. 레스. 아 T구나. 레스 토 런 투. 소리하고 글자하고 A 레벨하고 B 레벨에서 배웠던 거 써먹는 거에 단어를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일곱 개 중에서 두 개. 아, 슈퍼마켓 남았네. 슈퍼마켓은 K
슈퍼마켓이 아니고 슈퍼 마켓. 야, 여덟 개 쳐가지고, 어? 두 개만 왔다. 비하인드하고 수하고, 어? 헤이, 틀린 거 다섯 번씩 쓰기 하시고요.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한번 길어봤죠? It. 그래서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 식당 어디 있니?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위치 묻는 거고요. 그랬더니 It'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Okay, 여기서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It's beside the Oh. 은행 하면 소리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는 말하는 건데. 뱅크, 뱅크. It's beside the bank. Okay, 뭐라고요? It's beside the bank. Beside the bank.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Okay, 그래서 단어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 언제까지 이럴 건데? 틀린 거 열 번씩 쓸까요? 그러면 안 틀리게? 해야 될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